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에 나가면 이 소리쟁이 열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리쟁이라는 식물 이름도 이 열매가 바람에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소리쟁이가 전국 어디에나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약성이 탁월해서 최근에 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리쟁이는 뿌리를 한방에서 우이 대왕 또는 양재, 양재근이라고 해서 중요한 약재로 쓰는데요. 혈행개선, 각종 피부질환, 탈모예방, 고질적인 변비나 위장질환, 각종 염증성질환, 항암작용, 백혈병, 이뇨작용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리쟁이 열매에도 약효가 좋습니다. 한방에서 이 열매를 양재실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또 이 열매가 메밀 열매를 닮아서 메밀을 교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쟁이 열매를 금교맥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재의 실은 맛은 쓰고 떨보며 성질은 평하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열매는 자연에서 완전히 익어서 비바람을 맞고 갈색으로 변한 것보다는 요것보다는 좀 더 노랗게 익어서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을 따서 그늘에 열흘 정도 말려서 이용합니다. 이 열매를 말려서 하루에 5 내지 8g 정도씩 다려 먹어도 좋고요. 술을 담가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양재실 주라고 하는데요. 열매와 술의 비율은 1대 3으로 담그고 대추 한 줌 또 감초 몇 조각을 넣어서 6개월 숙성 뒤에 건더기는 걸러내고요. 1년 더 숙성 후 음용합니다. 네, 당금주를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면 소변이 잘 나오고요. 신장 기능이 좋아지며 전립선 비대증에 좋고 성능력 강화, 간 기능 개선, 항암 작용,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리쟁이 뿌리가 변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비해서 이 양재실은 설사를 낫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소리쟁이 열매 양재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